그동안 좀처럼 대응을 안턴 대통령실도 이번엔 금세 입장을 내놨습니다. 명식에 게 그저 좋게 얘기해 준것 뿐이며 그때는 대통령이 아니라 당선인 신분이었다. 당시 공천 결정자는 이준석, 윤상현 두 사람이었다는 건데요. 이준석 의원은 인면 수심이라고 직격했습니다. 강현섭 기자입니다.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육성이 공개된 지2 시간 만에.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. 윤 당선인과 명 씨가 통화한 내용은 특별히 기억에 남을 정도로 중요한 내용이 아니었다며 명 씨가 김영선 후보 공천을 계속 얘기하니 그저 좋게 얘기한 것뿐이라고 했습니다. 공개된 통화 시점이 취임식 전날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듯 당선인이란 표현을 쓰면서 당선인 신분으로 공천 관리 위원회로부터 공천에 대해 보고를 받은 적도 공천을 지시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. 당초 대통령실은 명태균 씨 파문이 불거지자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 입당 전후 명 씨와 두 차례 만났고 경선 이후 명 씨와 연락을 끊었다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. 그런데 취임 직전까지 윤 대통령과 명 씨가 통화한 사실을 시인하면서 예전 해명이 거짓 해명이란 비판을 피하기는어려워졌습니다. 또윤 대통령 스스로 공간위에서 들고 와 김영선으로 하라했다고 말했는데도 대통령실은 보고도 지시도 없었다는 해명 외에 구체적인 설명을 내놓지 않았습니다. 대통령실은 당시 공천 결정권자는 이준석 대표, 윤상현 공천관리위원장이라고 덧붙였습니다. 당사자인 이준석 의원은 말미잘도 이것보다는 잘 대응할 것이라고 비꼬면서 자신을 팔아 변명하려는 해명이 양두 구욕을 넘어 인면수심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. 윤상현 의원은 공천에 대해 대통령과 상의한 적 없다면서 누군가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을 수 있지만 개연성이 크지 않다고만 말했습니다. MBC 뉴스 강현서입니다.